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직장인 분들 대부분 퇴직연금 이제 갖고 계신데 거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뭐 관련한 얘기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과 투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연금 펀드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퇴직 연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연금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DB형은 말 그대로 급여가 확정이 된 거예요. 퇴직을 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사전에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냐면 퇴직 당시에 3개월 전 평균 임금 곱하기 내 근속 연수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DC형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내가 급여와 동시에 퇴직금이 나오는 게 이미 다 확정이 돼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나중에 마지막에 받는 퇴직금액의 어떤 금액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가입자들이 매우 관리를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DC 쪽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DC 쪽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DC를 좀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DB 쪽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DB의 자금이 이제 결국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원리금 보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또 수익률에 이제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낮은 수익률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계속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낮다 낮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유인책을 통해서 DC로 많이 좀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 운용에 있어서 미래세 자산 운용만의 강점, 차별화 전략 무엇입니까? 그 해외 투자분이 대부분이 직접 운용을 못하고 이제 해외 운용사의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미래세 자산 운용은 직접 해외에 오래 전부터 진출을 해서 해외 운용 역량을 키워왔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해서 상품을 좀 다양한 상품, 다양한 퇴직연금 펀드들을 만들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글로벌 자산 배분 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상품 구성을 해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연금의 특성상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루고루 챙겨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산 배분을 특히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산을 나눠놓고 주식시장이다. 그럼 주식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요즘 이제 성장기에 어떤 성장 테마를 있거나 어떤 이런 종목 어떤 섹터가 있으면 그런 데 투자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 같은 이런 상승기에 좀 소외받고 있는 쪽이 이제 배당주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배분을 한다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채권 쪽에서도 아주 고금리를 추구하는 이머징 채권들이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또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선진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채권 쪽에 이것들을 좀 배분을 하는 방법, 그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 자산 간의 상관관계도 높아지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위기 때마다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나 그다음에 변동성, 소위 안정성 관리 이 두 가지를 해답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전략 배분인데 뭐냐면 배분을 수익으로 배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배당, 채권으로 치면 이자 수익, 부동산으로 치면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정해진 어떤 수익률로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특히 연금같이 장기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퇴직연금 펀드 구성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팁 주십시오. 지금 일찍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은퇴 시기에 은퇴 이후에 내 어떤 그 인생에 그거를 굳이 어떤 내가 퇴직한 이후에 다른 어떤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창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의 수익을 퇴직연금 펀드에서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갖고 일찍 준비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올바른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현장 이슈까지 밖에 계신 이지혜 기자 포함해서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